최근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부동산 폭락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집값이 마지막 고점이라며 2021년에는 반드시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 수가 40만 명이 넘는 A 유튜버는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것, 그것만큼 크게 후회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날리는 일이 없다는 것 꼭 명심해두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21만 명의 비유튜버는 그동안 대폭등한 모든 부동산은 2021년을 기점으로 오른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폭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폭락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대된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폭등장이 이어졌습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9.06%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4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4.07% 올랐는데 그 상승분 대부분이 지난해에 집중됐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집값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풍부한 유동성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축소될 거란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1에서 2%로 낮게 유지되면서 지난해에만 3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세 번째 폭락 원인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오는 2025년쯤 시작될 3기 신도시 입주를 꼽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 영향까지 겹쳐져 미분양이 쌓이고 기존 주택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부동산 전문가는 유튜브발 부동산 폭락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에 과장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의 부채 비율은 대략 LTV 50% 선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 금리가 소폭 인상돼도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유동성이 축소될 거란 주장도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김태규 교수는 실물 경기와 고용시장이 최악인 현 상황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기암 환자의 산소 마스크를 떼겠다는 소리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한국은행이나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갑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자투리 중소규모 공급을 빼고 보면 제대로 된 3기 신도시는 17만 가구에 불과하다면서 분당, 일산 등 30만 가구가 공급된 1기 신도시와 판교, 광교, 미래 등 55만 가구가 공급된 2기 신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올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단기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가격 부담은 떨쳐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진영 교수는 교통과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울산과 창원이 그랬던 것처럼 해당 지역 경기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퀴즈통신이었습니다.